최근 당근칼 관련 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흉기 익숙해질라 우려 섞인 내용이었죠. 와중에 참고자료로 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 지인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당근 모습으로 보다 더 친숙하게, 유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뉴스 참고자료로 쓰이니까 참 속상합니다. 이런 뉴스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길래 저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당근칼, 발리송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안전불감증이 좀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댓글창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나 때는 더했다, 너무 호들갑이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이 보이던데, 비비탄 총으로 가지고 놀면 나중에 뭐 총기 난사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비판하는 글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봤던 기사 제목 중에 총기 사고가 게임 탓이냐, 그러면 교통사고는 카트라이더에서 그런 거냐, 뭐 이런 느낌의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저런 장난감, 뭐 저런 물건을 왜 파냐, 위험하다 우려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발리송을 칼의 용도보다 스킬토이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타까운 점은 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협적이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장난까지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생 때도 친구들한테 찌르고 위협하고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노는 친구들 무조건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도 있겠죠. 최근 칼부림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몇몇 학교에서는 소지를 아예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는 아예 음문이 내려오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특히 부모님들의 걱정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사람을 향해 위협하고 장난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절대 못하게 막을 것 같아요. 아 때는 더했다, 지금도 너무 호들갑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예전에 더했으면 더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기된 문제의 쟁점은 당근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장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근칼이 아니어도 어떠한 물건이든 사람을 향해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죠. 제 바람은 발리송뿐만 아니라 당근칼과 같은 장난감들이 사람에게 향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해요. 스킬토이, 피지토이로만 즐겨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추가로 칼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방안보다 사람에게 향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